폰킴이 알려드리는 휴대폰 차트 탑10. 이거 영상 잘 보시면 요즘에 어떤 모델이 좀 핫하고 앞으로 어떤 휴대폰이 핫할지, 제가 말씀드리는 핫하다는 뜻은 할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휴대폰이 많이 팔린다는 뜻은 혜택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혜택이 좋은 거, 할인이 좋은 거, 그거 위주로.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6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왕 폰키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은 4월 30일 마지막 날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어요. 저희 매장은 이번 달 마감을 벌써 했고 저는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주 영상에서 휴대폰 한 주간 판매했던 순위 탑10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번주 좀 휴대폰 순위를 보니까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한 주간 순위 변동이 크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4월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고 4월 한 달 동안 어떤 휴대폰이 잘 나갔고 5월에는 어떤 휴대폰이 또 잘 나갈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SK텔레콤 기준에서 4월 한 달간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휴대폰 탑10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는 갤럭시 A 퀀터2입니다. 9위는 아이폰 12 프로예요. 다음 시리즈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탑10 안에는 충분히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위는 갤럭시 노트 20 5G 모델입니다. 갤럭시 노트 20은 아시다시피 울트라가 있고 1번 모델이 있는데요. 노트 20이 4월 달에 8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노트 21 자체가 올해 안 나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4월 달에도 그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위는 갤럭시 퀀텀 2입니다. 4월 중순이 넘어서 나왔는데도 7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 위주로 방문하시면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구매가 할 수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텔레콤 본사에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매장에서 이거를 진짜 많이 팔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4월 달에는 당연히 SK텔레콤 근무하는 직원 가족분들 또 매장에서 요즘에 방문을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가성비 라인에서 좀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고 싶으면 퀀텀 2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5월 달에는 또 첫째 주부터 이어지는 뭐 가족의 달, 뭐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좀 60대, 70대 나이에서도 휴대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60 넘어가면 사실 휴대폰 많이 권유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60대 넘으셔도 카메라에 관심 있고 스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퀀텀 2는 4월보다 5월 달에 판매량이 더 뻥 터지지 않을까 싶고요. SK텔레콤에서 정책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할 때 퀀텀 2는 반드시 할인을 좀 많이 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퀀텀 2 역시도 내 단말기가 갤럭시 S10일 경우에 내 중고폰을 반납하면 2배 보상해주는 제도 5월달에도 있으니까 꼭 인지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뜨거웠던 휴대폰 탑10. 6위는 갤럭시 A12 모델이에요. 화면이 큰데 무료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삼성에서 그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갤럭시 A21도 있고 A31도 있었는데 A21은 지금 전국적으로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A31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A32랑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초등학생들이 저렴한 요금제 사용하면서도 기계값이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좀 유일한 모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월에 가장 핫한 휴대폰 베스트 10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남았는데요. 5위는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 차지했어요. 갤럭시 S21 울트라가 이렇게 판매량이 가격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되는 이유는 삼성 모델 중에서 카메라 일단 굉장히 좋아야 되고 저장 공간 커야 되고 SD카드 확장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펜이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이면 그냥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갤럭시 S21 울트라를 선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국내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게 아쉬울 수도 있죠. LG전자도 이제 휴대폰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처럼 모토로라나 해외 뭐 이런 단말기가 인기를 못 끌잖아요. 갤럭시 S21 울트라가 4월 달에 뭐 갤럭시 S21 울트라 뿐만 아니라 21 시리즈의 정책이 월 초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 가서 갤럭시 S21 시리즈 구입할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공시지원금으로 굳이 구입하지 마세요.
대항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할 때 판매하는 입장에서 더 리베이트가 크기 때문에 고객한테 제공하는 혜택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를 하시고 추가적인 할인을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4월 한 달 내내 갤럭시 S21 시리즈의 추가 혜택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 나름 판매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가장 뜨거웠던 휴대폰 4위는 갤럭시 A42 모델입니다. 갤럭시 A42는 5G 단말기로 5G 모델 중에서 출고가가 유일하게 삼성 모델 중에서는 449,000원, 40만원대에 있는 전화기예요. 갤럭시 퀀텀2랑 갤럭시 A42랑 금액 차이를 보면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한 달에 만원 정도 차이예요. 근데 갤럭시 퀀텀2가 할인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갤럭시 A42 5G보다 SK텔레콤에 방문하시면 갤럭시 퀀텀2의 할인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매장에 가셔서 A42 5G 모델하고 퀀텀2를 놓고 비교를 할 때 퀀텀2의 할인이 좀 더 될 거예요. 아마 방문하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퀀텀2 쪽으로 구입하는 걸 폼킴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3위는 갤럭시 S21 플러스가 차지했어요. 갤럭시 S21 시리즈의 인기의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한 달 내내 굉장히 좋은 정책과 또 이 플래그십 모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전자의 S21 시리즈를 대신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S21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노트만한 크기에 그립감도 좋고 가볍고 디자인도 엄청 좋잖아요. 펜이 필요 없는 사람들, 울트라처럼 더 고가 폰이나 뭐 이런 게 좀 부담되는 분들은 S21 플러스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S21 플러스가 폰킴이 볼 때는 영상을 보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S21은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고 S21 울트라는 카메라의 그 툭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엣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좀 굴곡이 영상 볼 때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보는데 S21 플러스는 크기도 적당하고 엣지도 아니고 어쨌든 뭐 가격대가 저렴한 건 아니지만 뭐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위부터 3위까지 좀 보면 우리나라는 역시나 비싼 폰을 많이 선호하는 나라예요. 저가 모델보다 고가 모델이 더 판매량이 많은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 기준 가장 뜨거웠던 핸드폰 두 개 소개해 드릴게요. 2위는 갤럭시 A32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4월 첫째 주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갔어요. 미성년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이 A32로 거의 구매하는 추세였고요. 그 다음에 좀 장년층, 50, 60대들도 내가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이 그 정도만 필요한 분들은 A32로 많이 선택을 했어요. 30만원대 전화기고 유일하게 지금 순위권에 있는 모델 중에서 A12랑 A32만 유일하게 지금 LTE예요. 그래서 뭐 3만원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만원대 요금제로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LTE에서는 다른 적수가 전혀 없어요. A12 구매할 바에는 한 10만원 정도 비싸지만 A32를 가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A32의 인기는 올해 내내 계속될 거고 폰킴이 생각할 때는 A32 모델은 2021년 내내 가장 많이 판매되는 휴대폰 베스트 3에도 충분히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4월 한 달 가장 인기가 많은 뜨거운 휴대폰 1위, 지금까지 안 나왔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갤럭시 S21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도 가장 많이 판매됐고 4월 한 달 동안에도 가장 많이 판매됐어요. 갤럭시 S21은 처음에 사전 예약 때보다 4월달 한 달이 더 많이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출고가도 999,000원인데 4월달 SK텔레콤의 갤럭시 S21 정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사실 절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겠죠.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사이즈의 딱 그 감성 플래그십 모델 사실 S21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진짜 삼성전자 폰으로 거의 가득했네요. 제가 삼성전자 뭐 매니아는 아닌데 10위부터 1위까지 보면 아이폰 12 프로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사실 전부 다 삼성 모델이에요. LG전자가 휴대폰 판매를 중단하면서 사실 나름대로 가격 정책이 굉장히 좋거든요. 벨벳이라든지 뭐 윙?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트라 같은 거 많이 팔리는 거 봐요. 삼성전자의 익숙함, 편안함,
그리고 금액대가 좀 있더라도 삼성을 선호하는 휴대폰에서만큼은 삼성을 선호하는 그 우리나라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특성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는 특히 갤럭시 퀀텀2가 출시하면서 SK텔레콤에서는 좀 퀀텀2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1일부터 한 20일까지는 갤럭시 S21 시리즈도 정책이 굉장히 좋았고 4월 1일 들어가면서 갤럭시 G 플립 5G랑 그다음에 G 폴드2가 출고가도 인하가 되고 정책도 되게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갤럭시 S10을 사용하는 분들이면 중고 보상, 반납 2배 보상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삼성전자의 뭐 굉장히 비싼 모델이 골고루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4월 달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장 규모가 좀 줄었어요. SK텔레콤이든 뭐 KT든 LG든 마찬가지인데 목표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휴대폰 구매가 많이 없었죠. 통신사에서도 돈을 조금 아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낀 부분을 5월 달에 좀 많이 터뜨리지 않을까 싶어요. 5월 1일부터 내일이 벌써 5월 1일인데 5월부터 핫하게 달려갈 모델을 폰킴이 예상을 하면 갤럭시 S21은 뭐 4월달 수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는 사실 출고가 노트 20을 구매하면 개인적으로 노트 20 울트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출고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트 20 울트라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출고가 인하가 되는 걸 좀 더 기다렸다가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G 폴드 2, G 플립 5G 이 모델들은 그냥 5월 달에 구입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리베이트는 사실 제가 여기서 그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할인 자체가 꽤 좋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S21 시리즈, G 플립 5G, G 폴드 2 이렇게 구매하기 좋을 것 같고 내가 굳이 가성비를 좀 추구한다 이러면 퀀텀 2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도 폰킴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근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